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먼저 이 영상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,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꼭 눌러주셔야 다음 강의에서도 또 이런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. 또 색소폰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유익한 강의들이 많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꼭 구독하기 버튼 눌러놓으셔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또한 또 색소폰을 지금 연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악보집과 또 공부에 필요한 교재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. 그것들은 밑에 댓글창에 링크가 있어요. 들어가셔가지고 구경하신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자, 오늘은요. 라샵, 도, 파샵의 대체운지, 다른 또 핑거링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라샵. 라샵 같은 경우는요, 보통은 이제 두 가지로 많이 쓰긴 하는데, 어떤 분들은 이 운지를 아는 경우가 있고, 이 운지를 아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라샵이라는 운지는요, 자, 라를 잡고, 라를, 요 두 가지를 잡는 게 라죠. 라를 잡고, 옆에 사이드 키 맨 밑에 거, 얘를 이렇게 눌러주는 게 라샵입니다. 라샵이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요 C를 잡고 요 C 조그만한 거 밑에 하나 있죠. 얘랑 얘를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눌러주는 것도 라샵입니다. 또는 C플랫이죠. 마찬가지로 C플랫, 라샵 똑같은 말이죠. 요게 있고요. 요게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셔서 그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도라는 운지가 있어요. 자, 우리가 뭐죠? 도는 뭐죠? 요 가운데 이거 누르는 거. 네, 요거 하나만 누르는 게 도죠. 도시라슬파밀에도 저는 가운데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. 자, 이 도를 누를 수가 있어요. 눈을 자, 도 이런 소리가 나는데 또 이 도라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C를 잡고 자, C를 잡고 여기 옆에 사이드키 맨 밑에 거나 아까 라샵이라 그랬죠? 여기 가운데 거 얘를 같이 눌러주면 이것도 도라는 운지가 됩니다. 시로 도라는 운지가 됩니다. 그 요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파샵이 있어요. 우리가 파샵은 어떻게 배웠죠? 자, 파를 잡고 요렇게 요 가운데 거 밑에 가운데 거를 이렇게 눌러주는 게 파샵이에요. 근데 또 어떤 운지가 있냐면 파를 잡아요. 요걸 하나를 누르고 여기 옆에 보시면 요렇게 넓은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. 요렇게. 아, 넓은 놈이 아니라 요 놈이에요. 요 놈. 요 놈 말고요. 요 밑에 요렇게 돼 있는 놈. 파를 잡고 얘를 눌러주면 똑같이 파샵 운지가 됩니다. 보세요. 파, 파샵. 팔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파 파샵 이것도 똑같은 파 파샵이고 파 파샵 이것도 이렇게 요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는 것도 파샵이에요. 자, 라샵, 도, 파샵 요 운지를 배웠는데 요것들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고 내가 핑거링 누르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훈련을 통해서 이것들이 손이 잘 가게 해 놓으신다면 나중에 어떤 악보에서는 요렇게 눌러야 될 파샵이 나오고요. 그러한 연주 기법들이 나옵니다. 그때 내가 탁탁탁 잡아서 연주를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대체 음지도 알아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만 눌러주시고요.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셔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